경기도에 지금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기획부동산 네. 관련해서입니다. 지난 5년간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. 제가 조사해보니까 2015년에 약 5만 건에서 2017년에는 7만 건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전 31개 시군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. 그중 일부 지역은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어떻게 이걸 좀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?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길어서요. 아, 그러면 제가 이따 보충 때 다시 한번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그 소병원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 안에 있는 338번 도로 확장 문제는 제가 성남시일 때 경기도 시장일 때 경기도와 대단히 많이 다투었던 사안입니다. 약속을 했는데 조례가 바뀌었다고 안 지키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입장이 돼서 매우 난처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일단은 매우 중요한 경기도 현안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기존 방식의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 그건 조례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어서요.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도 좀 있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커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의원님 말씀을 각별히 고려해서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분거래 문제는 경기도가 아시겠지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매우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로 인한 이 분양받은 사람들의 사기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지분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저희가 사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는 지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있습니다. 계속.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피해가 좀 줄어들 것이고 토지가 워낙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면 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